이처럼 각종 경제 지표는 긍정적이지만 정작 미국이 독립기념일까지 목표로 하는 성인 70% 백신 접종은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은 바이든 정부가 7월 4일 목표까지 험난하고 가파른 전투에 직면에 있다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의 데이터를 토대로 한 자체 분석 결과를 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1억 6,256만여 명, 비율로는 63%입니다. 이를 토대로 70% 목표 달성에 필요한 추가 접종자 수는 1,800만 명, 하루 평균 56만 4천 명이 한달 동안 접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간 백신 접종은 하루 평균 37만 천여 명입니다. 지금 속도라면 7월 4일에는 백신 접종률이 68%로 목표치에 600만 명 부족하게 됩니다. 70% 달성은 독립기념일 이후 2주일이 더 지나서야 가능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코로나19와의 승리 선언을 위해 독립기념일까지 백신 접종률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6월 한 달을 행동의 달로 선포하고 백신 접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